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더 이상 막연한 상상은 아닙니다. 이제 도심을 비행하는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주목되고 있는데요. UAM, 즉 도시망속 모빌리티가 시장에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도전장을 낸 기업이 있죠. 바로 한화시스템입니다. 한화시스템은 군사장비의 제조 그리고 판매를 하는 방산 그리고 IT 관련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죠. 방산뿐만 아니라 도시망공 모빌리티 등의 신사업 기대감이 한화시스템 주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의 도시항공 모빌리티 사업은 현대차그룹과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산업, 즉 하이 등이 시장 선점을 위해 현재 쟁탈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으로 가면 더욱 치열한데요.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독일 다임러와 포르쉐, 영국에는 에스턴 마틴, 일본에는 도요타, 중국에는 지리 등 완성차 업체들과 보잉, 에어버스와 같은 항공기업, 모빌리티 서비스 스타트업들이 UAM 관련 개발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약 100년 전에 항공산업 초창기 때와 비슷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UAM, 말 그대로 도심을 비행하는 이동수단입니다. 전기로 구동하는 수직 이착륙 항공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활주로 없이 헬기처럼 뜨고 여객기처럼 속도도 빠릅니다. 소음은 적고 배터리를 동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문제도 전혀 없는데요. 교통 혼잡, 대기 오염 문제 등을 해결해줄 신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미래 산업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잠재력에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2040년까지 UAM을 비롯한 자율비행 모빌리티 시장 규모가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 약 1,717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현대차, 한화시스템, 카이 이 3파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시범 운행 청사진을 밝힌 한화시스템. 지난해 2월부터 미국 오버에어와 함께 에어택시 버터플라이 공동개발에 착수한 상태인데요. 오버에어의 최적 속도 틸트로터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UAM 기체 버터플라이의 상세 설계를 진행 중이라고 하죠. 이 개발을 통해 2025년에는 서울에서 김포 노선 시범 운행을 계획 중입니다.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국내 어떤 기업보다 앞서 있는 상태인데요. 또한 한화시스템의 방산 사업은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미래 신사업을 위해 투자를 키운다는 건데요.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은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통신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에어 모빌리티 기체와 인프라 관제 서비스 그리고 항공 물류 서비스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면서 두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시너지를 낼 계획이라고 하네요.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로 에어 모빌리티 사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수백 미터 고도에 날아다니는 에어 모빌리티는 지상통신으로 신호를 주고받기가 어렵습니다. 위성통신 기술이 그래서 꼭 필요한데요. 이 기술로 교통관리와 관제 시스템에 활용될 예정이고 향후에는 관제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사업의 미래 사업인 UAM까지 여러 가지 손뻗고 있는 한화시스템의 미래같이 시장에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1977년 수동 약포장기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병원과 약국용 자동화기기인 약품조제와 약품관리를 개발하고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매출 흐름도 좋고 또 글로벌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 이 기업. 자, 높은 기술 경쟁력과 독보적인 시장 지위를 보유 중이기 때문에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의 외형 확대가 연속적으로 보여질 경우 시장 내 재평가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16년 최대 주주가 한미 사이언스로 변경됐고 코로나 이후에 국내 의료시설의 효과적인 의료 인력 관리의 필요성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 중인 제품의 설치가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4분기에는 1년 중에 가장 높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주가 상승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도체 공정 소재 소모품 기업입니다. 바로 TCK인데요. 한마디로 반도체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와 함께 실리콘 카바이드 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소모품들 중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TCK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주 고객층으로 두고 사업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고객사들이 공장 수를 새로 늘리면서 TCK 역시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적도 늘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2분기 매출액을 살펴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18% 늘어났고 또 영업이익은 32% 증가하면서 예상치보다 높았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 상승, 영업이익은 31%로 예상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증권사들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성장에 따라 이 기업의 주가 상승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로 LB세미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 후공정 이것은요 바로 최종 제품 단계의 마무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인 삼성전자에서 전반적인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죠. 후공정에도 크게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LB세미콘과 같은 협력사에게 지속적으로 실적 성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삼성전자 비메모리 사업부의 실적 턴어라운드로 인해 하반기 기대 요인으로 수혜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3분기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분기에 대비해서 13% 또 10%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다가오는 하반기에 스마트폰 성수기에 진입으로 LB세미콘도 실적 성장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모바일뿐만 아니라 TV용 칩에서도 성수기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5G 가속화와 또 고객사들의 재고 확보 추세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어서 성장 기회가 많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LB세미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호텔신라입니다. 중국의 따이공, 즉 보따리상 수요로 증권사들은 매수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2, 4분기에 영업 흑자로 돌아선 호텔신라.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세 속에서도 국내외 백신 접종률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이 다시 시작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중인데요. 이에 따라 중국의 큰 손들도 실적 기대감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는 호텔신라. 지난 상반기에 시내 면세점은 소형 보따리상으로의 판매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높여왔습니다. 다가오는 9월에는 중국의 중추절, 10월에는 국경절, 11월에는 광군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따리상 구매 수요가 늘어날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온라인 면세점 매출 역시 증가하고 또 내년부터 중국인 관광객이 늘 것을 전망했을 때 장기적으로 큰 폭의 실적 개선 알 수 있습니다. 중장기 관점으로도 호텔신라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투자는 언제나 본인에게 책임이 따르는 만큼 종목 스터디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